반갑습니다. 네, 지금 소개받은 김종성이고요. 저는 역사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그 역사에 대한 좋은 추억을 좀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생각으로 여학생 숫자가 좀 많네 보니까 저는 저기 여학생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죠? 전기전자공학과인데 여학생이 생각으로, 많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전기와 전자 이 공학과가요, 보니까 그 여학생 숫자 대비해가지고 대통령 배출 건수가 아마 가장 많은 그런 학과죠, 그죠? 예. 그래서 약간 좀 긴장도 좀 되고요. 예.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주제는요, 세계 무역론이 바뀌면서 어떻게 이게 그 세계 패권이 바뀌는가, 그래서 무역론과 이 패권의 그 관계성 한번 그러면 같이 한번 그 보시는데요. 그래서 이런 그 세계 무역론의 변화와 또 패권의 관계를 보면서 이제까지 우리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한번 같이 한번 이게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역론 변화, 그다음에 패권 변화, 그다음에 우리 한국 사회 변화 같이 한번 그 연동해가지고 한번 그 보시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먼저 이 강의의 취지는요, 제가 지금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앞으로 유라시아, 이거는 흔히 말하는 이게 기존에 이게 구대륙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신대륙, 구대륙, 예, 그런 표현이 있죠. 근데 이게 그 흔히 말하는 그이 구대륙인데요,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해가지고. 근데 사실 이 구대륙, 신대륙이라는 표현은 다분히 이게 좀그 유럽 위주의 그런 역사관이죠. 유럽이 보기에 신대륙, 구대륙이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좀 새로운 표현인데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그 등장합니다. 약간 객관적인 표현이죠. 앞으로 유라시아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기 그 흔히 말하는 그 신대륙, 예, 그 부분은 빼고요. 그래서 이 앞으로 유라시아, 여기서 가장 긴그 최장의 무역 루트가 있었죠, 매 시기마다. 그래서 그런 무역 루트가 바뀜에 따라서 이 앞으로 유라시아의 패권 구도,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리고 또 그게 우리 한민족한테 어떤 영향을 줬는가, 네, 그걸 같이 한번 보는 기회고요. 이 강의에 보시면은요, 이 무역 루트가, 흔히 말하는 이게 이 강의에서는 그 길이라고 하는데요, 이 무역 루트 길이라고 하는데요, 이 길이 크게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초원길, 그다음에 또 하나는 비단길, 그리고 또 바닷길이고요. 그래서 이 3대 길이 이 강의에서 계속 그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보시면 이 강의에서 또 3대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패권 구도에서 대결하게 되는 그 3대 주인공이 있는데, 보시면, 네, 유목민, 그다음에 농경민, 이 해양민, 이 3대 주인공이 이 강의에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이 초원길과 비단길과 이 바닷길과 그이세 길을 매개로 해서 이 3대 민족이 이제까지 어떤 대결을 해왔는가, 네, 그게 이 강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제가 몇년 전에 저기 중국의 내몽골 초원에서, 이 북경에서 내몽골 초원으로 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거의 이제 사실은 그게 몽골족 땅인데 지금은 그게 중국 땅이 돼가지고서 그 내몽골 그 자치구에서 이렇게 그 찍은 사진인데, 이게 이제 이 북경에서 저기 그 네, 초원길, 네, 초원길, 비단길 그쪽으로 가는, 예, 루트가, 예, 바로 거기서 찍은 사진이고요. 먼저 이 용어의 정의를 보시면요, 이제 이 강의에서 말하는 이 무역 루트는 바로 제가 간단하게, 예, 길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길의 정의는 이겁니다. 인간 그리고 물질, 정보. 그러니까 이 길은 뭔가가 이렇게 그 가는, 예, 그런 그 통로죠. 그래서 어떤 게 가는가, 그 길에서 바로 보시면은 인간과 물질과 정보가 이동을 하는, 그래서, 예, 그런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통로인데, 이 앞으로 유라시아에서 가장 긴 루트. 그러니까 그 당시 보시면 이매 시기마다 한 가지 길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길인데, 각 시기마다 가장 큰 길, 가장 길었던 길, 네, 그 길을 중심으로 이제 보는 거죠. 또 이제 용어 정의의 두 번째인데요, 먼저 이 강의에서는 이 대륙 세력 대 해양 세력의 그이 양대 구도가 나오고요. 또 보시면 이제 이 대륙 세력 내에서는 이두 개의 민족이 나오죠. 유목민하고 또 농경민이 나오고 또 해양 세력엔 이 해양민이 나오는데요. 참고로 현재 우리 한민족은요, 19세기 중반까지는, 19세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 농경민, 그 대륙 세력에 포함이 됐는데, 그 20세기 중반으로 우리가 약간 바뀌었죠. 20세기 중반에 그 민족이 분단되면서 한반도의 북부는 여전히 그 대륙 세력, 그리고 한반도의 남부는 그 해양 세력으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서 지금은 우리가 그 주로 해양 세력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보시면은요, 우리가 지금 말은 우리가 그이 반도가 대륙에 붙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지금 저기 그 중국으로 가려면은 우리가 바닷길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그 해양 민족에 속하는 거죠. 현재까지는 저기 45년 해방 이후로 우리가 그이 남한은 그 해양민이죠. 이 북한은 저기 그이 대륙 세력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대륙 세력에는 유목민과 농경민이 있고 또 해양 세력은 해양민이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유목민에서는요, 유목업이 최대 산업이죠. 그다음에 농경민은 이 농업이 당연히 또 최대 산업이고, 그래서 이제 이두 민족은
이 육상무역에 주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해양민족은 그 해상무역에 주력을 하는데요. 이 보시면은 이 해양민 같은 경우에는요, 해양민은 그 주로 하는 게 그 내에서 이제 뭐 유목을 하건 뭐 농경을 하건 간에 이 해양민족은 그 해상무역에 주력하는 민족.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이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구분은요, 그 육상무역에 주력하느냐, 해상에 주력하느냐, 그거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륙세력 내에서 유목민과 농경민은 그 어떤 사람이 최대 산업인가, 이게 그 사회학적 용어로 뭐 우쿨라드라고 하죠. 우쿨라드, 그 사회에서 최대 그 어떤 특징적인 산업을 가리키는 데서 이 우쿨라드가 유목민은 그 유목업이고 이제 농경민은 당연히 이제 예, 농업이죠. 자, 이제까지 존재한 이게 세계 3대 사회 길, 세계의 이제까지 3대 길인데요. 보시면은 여기 맨 위에 녹색 선으로 돼 있죠. 가장 짧은 길인데 이게 초원 길이죠. 보시면은 그 동유럽 끝에서부터 우리 아시아까지 거의 뭐 저기 이 북경까지 가는 그 길인데요. 이쪽이 이제 몽골 초원까지 돼 있고서 이 길이 가장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길이 여기 중간에 있죠. 예, 비단길이요. 이게 흔히 그 사막으로 돼 있는데요. 이 길은 여기 이 끝부분이 중국의 그 러양입니다. 러양. 예, 낙양이라고 하죠. 러양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러양에서 이 사막길을 거쳐가지고 이 중동까지 가는 이 루트. 이 종점은 거의 뭐 아프리카 아니 중동 이 종점은 그 이라크 바그다드까지 이렇게 가는 길인데요. 그래서 초원길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으로 나온 길이 바로 이 중간에 있는 예, 비단길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온 길이 예, 이 예, 바닷길이죠. 이렇게 이어진 바닷길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까지 이 길의 변화를 보시면요, 유라시아 북부에서 이렇게 중부로 또 남부로 이렇게 길이 이렇게 하향하는 네, 그런 추세를 이제까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면 이제 길이 맨 위에다가 중간으로 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최장의 길이 이렇게 약간 그 하향하는 그런 이제까지 그런 그 추세를 보여왔고요. 자, 먼저 이제 이 길의 역사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그 전에 간단하게 이 세계사 어떻게 이제까지 바뀌어왔는가 한번 같이 간단하게 보신 다음에 이제 이 길의 역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역사 시작한 곳은 바로 이 지역이었죠. 이 아프리카 지역이요. 근데 아프리카 지역은 보시면요, 이게 이 기후가 크게 동부와 이 서부와 동부로 이렇게 구분되는데요. 이 서부는 흔히 그 옛날에 저 혹시 그 드라마 보셨나요? 타잔이라는 드라마 다 아시죠? 타잔 드라마 다 보셨나요? 혹시 못 보셨나요? 세대가 약간 달라가지고 예, 이 타잔 드라마 보시면은 약간 밀림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아프리카 서부에서는 주로 이 밀림 지역이 많았죠. 약간 건조하, 약간 습하고 이런 그 밀림 지역이고 또 이 동부에 보시면은요, 이 동부는 뭐 수단,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쪽 지역이죠. 이 동부의 특징은 뭐냐면요, 주로 예, 밀림이 없고 예, 평화가 많고 또 날씨는 건조하고. 그러니까 이 서부 쪽은 아프리카 서부는 예, 습하고 밀림이 많고 또 이 동부 쪽은 건조하고 초원지대, 이게 특징인데요. 근데 보시면은 인간이 처음에 아프리카에 살았는데 인간이 이 동물한테 우위를 점한 데는 바로 아프리카 동부였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아프리카 서부보다 이 동부가 인간한테 더 유리했던 게 이 밀림에서는요, 밀림에서는 그 나무를 잘 타는 종족이 생물이 더 유리하죠. 그래서 이 아프리카 서부에서는 인간이 이제 거기서는 동물을 그 이길 수가 없었고요. 대신 그 동부에 와서 인간이 동물한테 우위를 차지한 거죠. 왜냐면 이 동부에서는 저기 그 초원지대니까 이 초원에 보시면 이제 초원 이게 평원이 있고 또 이게 그 풀이 있죠. 풀이 써가지고 이게 초원에 서가지고 이렇게 먼데 이렇게 바라보는 생물.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직립한 동물이 더 유리합니다. 아프리카 동부에서는 이 평야에서는. 그래서 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멀리 바라본 다음에 이제 급한 일 생기면 이제 신속하게 또 땅에 엎드려서 숨고. 해서 바로 이제 그런 그 기후 환경 때문에 아프리카 동부에서 인간이 그 이 동물한테 우위를 점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프리카 동부에서 우위를 점한 다음에 인간이 이렇게 이 중동을 거쳐가지고 세계 각지로 이렇게 그 퍼지게 돼 있죠. 그래서 과거에 이 아프리카하고 또 이제 아프리카하고 이 아메리카 붙었던 시절에는 뭐 아프리카에서 바로 이제 아메리카로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주로 이제 가는 통로가 이게 아프리카에서 동부에서 중동을 거쳐가지고 뭐 유럽, 그 다음에 이렇게 아시아, 그 다음에 아시아 거쳐가지고 이 북미로 가는 이루토, 이렇게 이게 세계 인류가 그 퍼지게 됐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거는 하나의 그 학설인데요. 보시면 여기 태평양 있죠. 남태평양 지역에. 이 지역에 그 뮤라는 그 대륙 있다는 그런 학설이 있었는데 한 뭐 대략 한 기원년 7만 년 정도 있었다는 그런 그 설이 있습니다. 아직은 그 설이고요.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아프리카 동부에서 시작해가지고 인류가 다 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됐는데요. 근데 보시면은 딱 한 대륙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모든 이 대륙은요, 인간들이 다 이게 걸어서 다 이렇게 갔거든요. 걸어서 다르게 그 이동하는데 유일하게 한 대륙만 걸어서 못 간 대륙이 있습니다. 바로 이 대양주죠, 대양주. 이제까지 보시면은요,
이 모든 대륙 중에서 이 대양주만 유일하게 한 번도 다른 대륙과 붙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남미, 북미, 또 아프리카, 이 아시아는 다 한 번씩은 다 붙은 적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이 대양주는 붙은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대륙만큼은 인간이 걸어서 이동을 못하고요. 이거는 이제 선박이 나온 다음에 인간이 그 선박 기술을 활용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동남아에서 이렇게 그 대양주로 가게 돼가지고 약간 그런 게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까지 인간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이동의 역사였죠. 그래서 이동의 역사가 이렇게 세계 각지로 퍼지는 네, 그런 역사였죠. 제가 언뜻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요. 이 사람들이 땀을 흘리는 게 인간의 이동에 크게 기여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땀을 많이 흘리지 않고 있으면 사람이 이제 그 길게 이동을 못 하는데 땀을 흘리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게 가능했다고 해서 땀을 흘려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 열을 밖으로 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인간이 이렇게 세계 각지로 이렇게 퍼지는 게 가능했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언뜻 든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길인데요. 이렇게 인간이 각 이제 지구 각지로 아니 세계 각지로 이렇게 이동한 다음에 이제 생기게 되는 첫 번째 길이죠. 이 초원길 시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시면은 예, 동유럽 끝에서 이거 보시면 이 호수가 카스피해죠. 이쪽은 저기 그 예, 어디야 흑해죠. 흑해 동부에서 카스피에 거쳐가지고 이렇게 그 유라시아 초원지대 흔히 스텝지대라고 하죠. 이걸 거쳐가지고 이게 몽골 초원 거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거죠. 예, 북경까지 오는 이 루트가 예, 초원길인데 이게 가장 먼저 개척이 됐습니다. 이제 이 길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이거는 저기 아까 제가 갔던 그 내몽골 초원에서 그 초원 풍경을 찍은 사진이고요. 이 초원길 시대가 처음 시작된 이 시점은요. 바로 흔히 말하는 그 우리가 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 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구석기 시대 때 이 길이 처음 개척이 돼가지고 그래서 구석기 시대 이래로 인간이 이 초원길을 통해 가지고 이 아프리카 동부, 중동, 또 동아시아 이렇게 이동을 해옵니다. 우리 흔히 보시면 저기 박물관에 가시면 뭐 빗살무늬 토기 많이 그 신석기 시대 때 유적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이 빗살무늬 토기라고 그것도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초원길을 거쳐가지고 동아시아 이렇게 예, 전파가 된 거고요. 또 보시면은 이건 이제 그 초원길 시대보다 먼 훗날 얘기인데요. 이 초원길을 통해서 이동한 유명한 식품이 하나가 있죠. 바로 햄버거거든요. 이 햄버거가 초원길을 통해서 세계 각지에 이게 전파가 처음에 됐는데요. 이 햄버거의 기원은 바로 이 몽골 초원이었죠. 이 기본적으로 이게 고기를 써는 문화는요. 이게 유목민들의 문화거든요. 고기에 통째로 해가지고 먹는 문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이 몽골적인 문화였습니다. 고기에 썰어서 이렇게 먹는 문화가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거는 이제 그 다음 시대 얘기인데 그 다음 그 비잔티 시대 때 보시면요. 이 징기스칸이 그 이제 유럽으로 이제 진출하면서 이제 그 문화가 이제 그 전파가 된 거죠. 처음에는 이게 러시아 쪽에 전파가 됩니다. 그 징기스칸의 그 제국이 처음에는 이제 그 동유럽 뭐 러시아까지 갔기 때문에서 이 햄버거 이제 이 고기 써는 문화가 처음에 이제 그 러시아로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독일로 갔다가 처음에 독일에서는 이 하층민들이 그 고기 써는 문화를 배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이 부유층은 그 돈이 많으니까 이제 그 좀 좋은 고기 사가지고 좋은 고기 사니까 굳이 이렇게 뭐 썰고 그럴 필요 없는데 이 하층민들이 이제 독일의 하층민들이 이게 그 이 몽골에 고기 쓰는 문화를 이렇게 수입을 했고, 그게 나중에 이제 그게 독일 함부르크에서 건너가가지고 이제 그 미국으로 가서 햄버거 문화가 된 거죠. 그래서 저기 길에 보시면 저기 맥도날드 있잖아요. 그죠? 보시면 이게 그 M자가 있는데요. 저는 그 M자 보면은 이게 맥도날드 M자가 이게 그 맥도날드가 아니라 몽골의 M자 같은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가지고서 앞으로 이 햄버거의 그 M자는 그 저는 이 몽골 초원, 이 M자가 몽골의 그 M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 항상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초원계 시대의 처음 시작점은 아까 말씀드린 그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이게 이제 종점, 그러니까 마지막 끝나는 시점, 이때가 아니, 그거죠. 전성기가 끝나는 시점이 바로 이제 그 기원전 2세기 때까지 이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긴 시간 동안 이 초원길이 그러니까 세계사에서 가장 큰 그 최장의 루트가 예, 되어왔던 거죠. 네, 그리고 이 초원기 시대 때 중요한 그 혁명적인 사건이 생기는데요. 바로 신석기 시대 때 보시면 농업혁명이 생겨가지고 인간이 처음으로 그전에 인간이 뭐 이렇게 수렵하고 뭐 채집하고 했는데 이때 처음으로 이제 이 초원기 시대 때 중요한 변화가 나타난 게 바로 농업이었죠. 그래서 인간이 처음으로 이제 자연적으로 있는 거를 뭐 잡거나 채집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처음으로 이 땅을 이렇게 개척해가지고 그래서 인간이 처음으로 이렇게 땅의 이치를 이용해서 살아가는 그 상황. 그게 보시면 이제 이런 중요한 변화가 이 신석기 농업혁명이 바로 이 시대에 또 하나 있었던 그 중요한 그 예,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이 시대의 그 이 패권 구도를 보시면은요. 아무래도 이 초원길 시대이기 때문에 이 초원길을 통해서 인간과 상품과 정보가 계속 이 세계적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초원길을 장악한
민족이 항상 보시면 그 시기에는 이제 세계 패권을 쥐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패권의 그 서열이 초원기를 장악했거나 아니면 가까이 있거나 바로 거기에 따라서 이 패권 구도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초원기를 장악한 민족, 바로 유목민이었죠. 그래서 유목민이 1등, 그 다음에 이제 그 초원기를 잡지는 못했지만 초원기 근처에서 가서 초원기의 이익을 볼 수 있는 민족, 바로 이제 초원기 주변에 보시면 농경민이 있었죠. 뭐 중국이라든가 또 아니면 저기 그 중동 지방에 그런 농경민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보시면은 그 농경민이 2등. 그 다음에 세 번째 민족은 해양민이었죠. 해양민은 이 초원길하고 거리가 멀어가지고 도저히 초원길의 혜택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시대는 이 유목민, 그 다음에 농경민, 해양민 이런 그 세 민족의 이 패권 구도가, 이 패권 질서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런 3대 그런 서열이 유목민, 농경민, 해양민 이런 서열이 그 전 세계적으로 다 이게 돼가지고 이 동아시아 역시 이런 구도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기원전 2세기만 해도요, 2세기 이전만 해도요, 이 동아시아에서는 이 중국은 힘이 없었고 기본적으로 이 유목민들이 이 동아시아를 제패를 했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저 기원전 2세기 이전에 중국 역사 서적들을 보시면은요, 유목민에 대한 이 표현들을 보시면 되게 아주 그 아주 혐오적입니다. 유목민들을 뭐 예컨대 흉노, 저기 기원전 2세기 이전에 이 중국의 역사 보시면 다 뭐 북방민족은 뭐 흉노, 뭐 또 뭐 이렇게 뭐 예맥족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흉노 보시면 흉자 보시면 그게 흉하다 흉자거든요. 또 예맥도 보시면 그들이 중국인들이 우리를 가리킬 때 고대 한민족은 그 뭐 예맥족이긴 했는데 예맥은 예맥의 일자는 그 약간 그 뭐 더럽다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 고대 보시면 이제 중국인들이 이 북방민들을 되게 아주 혐오합니다. 그래서 뭐 더럽다 또 뭐 흉노 뭐 이렇게 또 막 흉하다 또 그 후에 얘기지만 이제 또 중국인들이 그 두려워한 민족이 옆에 있던 티베트에 있던 사방에 있던 티베트 민족들이죠. 티베트를 보시면 한자로 그 토번 이렇게 하거든요. 토번. 토자는 그게 토할 토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중국인들이 서쪽이나 북쪽에 있는 또 동쪽에 있는 이런 그 북방민들을 되게 아주 혐오하는, 그래서 그런 혐오한 감정을 담아가지고 뭐 예맥이니 뭐 흉노니 뭐 이런 토번이니 막 그런 그 또 돌고리니 해가지고 이게 되게 막 그런 그 비하적인 표현을 쓴 게 사실은 그 시기에 이제 그들이 이제 이 농경민으로서 유목민한테 이렇게 억눌린 그런 상황들을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흔히 중국인들은 흔히 중국의 이 교과서를 보시면은요, 중국은 뭐 역사 이제 시작한 때부터 계속 중국이 뭐 동아시아를 제패해갖고 뭐 세계를 제패해갖고 하는데, 사실은 이 중국이 이제까지 중국이 이제 지금의 중국이 이게 강한 중국이 그 나온 거는 이제 기원전 2세기 때부터 거의 그 진나라 다음이었죠. 진시황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나라가 세워지죠. 이 한나라의 7대 황제, 이 한무제 때부터 이 중국이 이제 그때부터 동아시아 강국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이전, 그러니까 기원전 2세기 이전만 해도 이 중국은 그 동아시아에서 유목민한테 되게 항상 당하는 그런 그 약한 그 농경민이었죠. 그래서 이런 구도가 이 동아시아 이 패권 구도에도 그대로도 영향을 줬고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생각에는요, 유목민 그러면 되게 아주 야만적이고 막 그렇게 우리 그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기원전 2세기 이전에 어떻게 유목민이 이 세계 문화를 제패했는가, 많은 분들이 그런 의문들을 갖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과연 가능한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보는 거의 모든 역사서에 보시면 다 농경민이 다 세계 역사를 주도했기 때문에 어떻게 유목민이 역사를 주도했는가, 약간 많은 분들이 그런 의문을 갖는데요. 근데 그건 간단한 게요, 저 기원전만 해도요, 저 기원 전만 해도요, 보시면은 이 동아시아가 되게 기온이 따스했고요. 따스해가지고 지금의 몽골 초원 있죠, 그죠? 이 몽골 초원 땅에 보면 되게 아주 그 따스한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몽골 초원에서 그 따스한 기온 때문에 충분히 이게 그 뭐 이런 문명이 발달하기 좋은 그런 조건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뭐 몽골 초원이 춥고 막 이렇게 이제 지금의 초원기는 되게 춥습니다. 추우니까 어떻게 저런 추운 데서 이게 뭐 문화가 가능했겠는가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는 되게 이제 이 그 기원 전만 해도 이 동아시아 북방이 되게 그 따스한 그런 그런 그 기원 때문에요, 충분히 문명이 발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원 전하고 지금하고 이제 평균 기원 한번 비교해 보면은요, 저 기원 저 이 지구에서 이제 이 그 동아시아에서요, 기원전 29년이 하나의 그 기후의 분기점인데요, 기원전 29년부터 이제 동아시아가 이제 그 전만 해도 되게 따스했다가 되게 추운 쪽으로 바뀌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기원전 2세기 이전에 그 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한 2도가량 더 높았습니다. 2도면 상당히 아주 되게 큰 거죠. 1도만 돼도 되게 이게 차이 큰 건데, 평균 2도 이상 높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되게 동아시아 북방이 되게 따스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지금은 저기 만주나 이런 데가 추워도 그다음 되게 아주 따스해가지고 충분히 문명이 발달이 가능한 그런 그 상황이었고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유목민이 과거에
농경민 이전 시기에 유목민이 이 세계를 지배했다는 또 하나의 이제 그 예, 또 당연한 이치인데요. 저 로빈슨 크루소 그 있죠, 그죠? 그 소설에 보시면 그 17세기 때 예, 17세기에 나온 그 유럽의 소설이죠. 근데 이 로빈슨 크루소 보시면은요. 이 로빈슨 크루소가 이 필요한 데가 보시면은 필요한 땅이 필요한 곳이 이쪽이었죠. 그 소설에 보니까 대략 한 북이 9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로빈슨 크루소가 이 필요한 그 무인도가요. 처음에 이제 이 로빈슨 크루소가 이 무인도에 필요한 다음에 그 매일같이 그 기록을 쓰죠. 쓰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을 보니까요. 이게 그 거기서 혼자 생활하는 과정을 보시면은 거의 인간이 이제까지 경제를 발달시켜온 그 과정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했죠. 처음에 그 무인도에 떨어진 다음에 먹을 게 없으니까 처음에는 뭐 고양이를 잡거나 이제 그 섬에 있는 이런 동물을 잡아서 먹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거기 그 섬에 있는 뭐 과일 뭐 어떤 그 열매 이렇게 또 따먹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그 이제 바로 그 단계는 그거죠. 그 단계는 이제 그 로빈슨 크루소가 처음에는 그거 한 거죠. 수렵하고 채집을 한 거죠. 처음에는 그죠. 이게 뭐 고양이를 잡는다든가 아니면 뭐 양을 잡는다든가 하는데 그게 수렵이나 또 이제 예, 채집인데 이제 보시면 이제 그 다음 단계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다음 단계 어떻게 가냐면요. 나중에는 이제 이 고양이나 이 양을 자기가 이제 자기 그 담장을 이렇게 울타리 채워놓고 울타리 해놓고 거기다 이제 키웁니다. 이제 매번 잡으러 가기 힘드니까 아예 그냥 그 새끼나 이런 그 고양이 새끼나 아니면 염소나 이런 양 새끼 잡아가지고 자기 집 앞에 이렇게 해가지고 울타리 해가지고 이제 그 키우는 거죠. 키워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키우고. 그러니까 바로 그 단계가 이제 처음에는 수렵 채집에서 이제 유목 단계로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거기서 또 이제 밭에다가 땅에다가 뭐 보리 심어서 또 빵도 만들고 또 맥주도 만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농업 단계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그 무인도에서 그 로빈슨 크루소가 살아온 과정을 보시면요, 수렵 채집, 또 유목, 또 농경 이렇게 발전하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대개 보시면 인간이 이제 이제까지 살아온 과정들이 보면 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목이 처음에 가장 번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는 농경 이렇게 이제 이런 단계로 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단계로 인간 역사도 그렇게 왔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상시로 보면은 어떻게 유목민이 이렇게 그 당시 세계 패권을 잡았는가 이제 약간 좀 이제 좀 믿기 힘들어도요. 이 고대에는 그렇게 이제 그 경제 발전 단계가 그때는 농업보다는 유목업이 최고다. 그다음에 이제 동아시아 북방 이 유라시아 북방이 날씨가 따스했다. 이제 그런 조건 때문에 충분히 유목민들이 그 이 세계 최고의 문명을 그 갖는 게 예, 가능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초원 게시트 때 이 동아시아에서 보시면 가장 중요한 데가 몽골 초원이었죠. 지금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바로 북경이죠. 북경이나 뭐 동경인데요. 근데 이 그때만 해도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은 그 바로 몽골 초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몽골 초원에서 보시면 이 패권을 잡는 과정을 보시면 하나의 그 패턴이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요. 이 몽골 초원에 보시면 이렇게 몽골 초원이 북경 바로 위에 있죠. 이 중국 바로 위에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 몽골 초원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 초원에 사막이 있습니다. 중간에 이 고비 사막이 있죠. 그래서 이 사막 이북을 지금 고비 사막 이북은 고비 사막 이북이 지금은 그 외몽골, 그 다음에 이제 고비 사막 이남이 그 내몽골. 그러니까 이건 저 중국인의 시각이죠. 중국인의 시각에서 고비 사막 이남은 뭐 내몽골, 그 다음에 이북은 그 외몽골 하는데, 그래서 보시면 이 고비 사막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내몽골 또 외몽골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또 보시면 이제 그 초원의 삼면이 다 그겁니다. 다 산악이다. 다 산악지대. 이쪽에는 이제 이 몽골 초원 서쪽에는 그 알타이 산맥, 또 이쪽에는 또 그 뭐 싱할링 산맥, 또 이쪽에는 또 바이칼 호수 주변에 또 이런 거대한 그 산림이 있고, 그러니까 이 몽골 초원 남쪽만 이제 그 중국의 평원으로 가는 그런 루트가 되는데요. 처음에 보시면은 이 그 당시는 이 몽골 초원을 잡는 민족이 항상 보시면 이 초원기 때는 이 몽골 초원을 잡는 민족이 이 동아시아 패권을 잡는데요. 근데 보시면은 막바로 처음부터 이렇게 뭐 이 몽골 초원 패권을 잡는 게 아니었고요. 그 처음에는 그 초원 주변에 그 있죠. 이 동쪽, 북쪽, 이 서쪽의 그 산악지대 먼저 이쪽을 먼저 잡습니다. 예컨대 저기 이 징기스칸 같은 경우에도 이 징기스칸 종족이 징기스칸의 그 민족이요. 그 13세기에 세계를 제패했죠. 근데 이미 그 9세기까지만 해도 이 징기스칸 민족은 그 이 초원의 동쪽에 있었죠. 이 싱할링 산맥 그쪽에 있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초원 주변에 있던 민족들이 어느 순간 이 산악지대를
그 장악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산악을 장악한 다음에 이 초원 내부에 변화가 생겨가지고 이 초원을 지배하던 민족이 만약에 사라지거나 어디 딴 데로 이동하게 되면 이제 그 틈을 사가지고 이 삼면했던 이 산악지대 그 민족들 그들이 이제 이 초원에 들어가지고 패권을 잡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패권을 친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뭐 중국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이제 저기 그 서쪽으로 뭐 중앙아시아나 이게 동유럽을 하는 게 이게 보시면 이 몽골 초원을 둘러싼 어떤 세계 패권 구도의 그 예 변화 예 구도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되게 그런 식으로 이제까지 예 해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과거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초원을 장악한 민족들이 이렇게 이제 그 동아시아 패권을 쥐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시면 처음부터 유목민이 아니었죠. 처음에는 그 산악민이었죠. 산악민으로서 뭐 산에서 이렇게 뭐 간단한 농사 아니면 뭐 수렵 채집 같은 거 하다가 그리고 이제 기회를 봐가지고 이게 유목민으로 예 바뀌고 그래서 이제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되면 또 농경민이 되고 아니면 또 중앙아시아로 가게 되면 또 계속 그 초원의 유목민으로 남게 되는 네, 그런 네, 구도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 초원기 시대는 이제 여기 6번 이제 문제 보시면은요, 이 시대는 이 동아시아 각지 뭐 다 딴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그 왕조 수립하는 데 있어서 유목민들이 본 아주 큰 기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거의 모든 이 중요한 국가마다 이 왕조 수립에는 이 유목민들이 꼭 기여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역사도 보시면 그렇죠. 뭐 단군 이야기라든가 뭐 가야 김수로 이야기 또 뭐 신라 박혁거세 이런 다 보시면은요. 대부분 다 보시면 유목민하고 그러니까 북방에서 온 유목민하고 또 현지에 있던 토착민이 결합해가지고 이 국가를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이 박혁거세 같은 경우에는요. 그 신화에 보시면은 그 박혁거세가 처음에 올 때 그 하얀 말을 타고 갔다, 백마를 타고 갔다 그런 그 신화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게 이제 이 백마라는 건 그 당시 이 고대에는 이게 그거였죠. 유목민의 그 상징이었죠. 그래가지고 이 박혁거세는 기본적으로 저 이제 북방에서 온 그 당시 이제 뭐 흉노족의 그런 그 계통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박혁거세가 신라, 경주 지방에 있던 그 이 토착민하고 결합해가지고 신라를 세우죠. 보시면 이제 외래 북방민하고 유목민하고 또 현재 그 토착 농경민의 그 결합한 그런 경우고요. 또 보시면 저기 김수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김수로의 집안은 기본적으로 그거였습니다. 이 몽골 집안, 그러니까 이 김영임 씨의 선조가 이 몽골 쪽에 있었던 거죠. 최초의 김씨가 그거였습니다. 김일제라고 이 몽골족이 하나의 그 이제 그 뭐 왕자라든가 이런 그 예, 그런 집안인데 나중에 이제 중국 한나라 한무제와의 전쟁에 패배해가지고 그 한나라로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김씨라는 성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 후손들이 그 후손 중에 하나인 김수로가 이렇게 그 김해로 들어온 케이스인데요. 보시면은 그 가야 같은 경우도 보시면 김수로가 와가지고 이제 그 유목민 후였던 김수로가 와가지고 이 가야의 그 현지인들하고 이 농경민들하고 이렇게 농경민하고 결합해가지고 또 국가를 세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 동아시아에서는 이 고대에는 이 초원기 시대만 해도요. 이 초원기를 해서 도래했던 북방의 유목민들하고 또 현지의 그 농경민들 이 결합해가지고 이 국가를 세우는 게 하나의 그 당시는 이제 하나의 그 기본 패턴이었죠. 마치 똑같죠. 마치 지금은 그 현재는 이 시대는 그 해양민이 지배하는 시대라 가지고 해양 국가 뭐 미국 또 뭐 영국 이런 나라들의 그 영향을 받는 나라들이 세계 곳곳에 그 세워지듯이 이 고대에는 거기 유목민의 영향을 받는 그런 국가들이 뭐 세계 곳곳 또 동아시아 곳곳에 예, 수립이 예,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한민족 역시 우리 뭐 과거에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다 보시면 우리 민족 역시 이제 그런 패턴 하에서 유목민과 이 농경민의 그런 연합화에 예, 수립이 됐죠. 자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건데요. 우리가 항상 저기 신경 쓰이는 게 항상 중국의 역사 교과서에 보시면은 중국은 뭐 역사 시작 때부터 항상 중국이 세계를 제패했다고 하니까 이제 약간 역사 왜곡이 좀 심한데요. 근데 보시면은 이 초원기 시대 때만 해도 이 중국이 항상 이 기본적으로 중국이 그 시대는 세계를 압도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중국은 장악한 게 그 초원길이 아니라 초원길 다음에 나오는 그 비단길을 장악한 거죠. 비단길이요. 그렇죠? 실크로드를 장악한 거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초원길 시대만 해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장악할 수가 없죠. 왜냐면 초원길하고 떨어진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대는 유목민이 강하기 때문에 농경민인 중국이 그 시대는 도저히 그 이 세계 패권을 진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저기 그 보시면은요. 우리 집 앞에 그 도로가 생기면 집값이 당연히 뜁니다. 근데 만약에 도로가 없어지고 만약에 우리 집 앞에 만약에 뭐 벌판이라든가 산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집값이 떨어지듯이 마찬가지죠. 보시면은 우리 개인도 그렇고 보시면 이 지방에 이런 그 지역도 그렇고요. 앞에 길이 있어야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그 지역이 번성을 하죠. 개인 집도 번성을 하고 또 집값도 뛰게 되고. 그래서 보시면은 저 목포 지금은 그 목포라든가 이런 시 있죠. 과거 목포가 일제 때만 해도 목포가 우리나라 6대 도시에 포함이 됐었죠. 근데 그 전만 해도 되게 아주 한미한 지역이었는데 목포가 일제 때 일본이 이제 그 우리나라 그 농산물 수탈을 목적으로 목포항을
개항하면서 목포에 길이 뚫리면서 목포가 이렇게 아주 번창을 했고 또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해방 뒤에는 이제 목포가 또 약간 쇠퇴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 길이라는 게 국가뿐 아니라 또 뭐 도시 또 뭐 지역 또 개인한테 다 중요한 거죠. 저 여러분 저 보시면 저기 그 경기도 보시면은 양주 위에 연천 또 전곡 또 연천 그 다음에 또 위에 보시면 그 포천이 있고 또 보시면 그 철원 땅 있잖아요. 철원이 보시면 그 한반도 정중앙에 있죠. 휴전선하고 이게 정중앙에 있는데요. 지금은 가보시면 철원 땅이 보시면은 뭐 휴전선도 있고 또 이제 보시면 거의 이렇게 아주 되게 그 예, 논밖에 없죠. 논밖에. 다 그냥 보시면 다 벼 키우는 논밖에 없는데요. 이 과거에 50년 보시면 저기 해방 전만 해도요. 이 철원 땅에 보시면 백화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되게 아주 화려한 도시가 있었고요. 근데 그건 뭐냐면은 이 해방 전만 해도 이 철원이 그 원주에서 한반도 북부하고 이 서울을 잇는 그런 그 도로의 이 거점이라 가지고 되게 철원이 되게 번성했거든요. 번성했는데 그 도시가 갑자기 이제 그 6.25 아니 해방되고 그다음에 6.25 나고 해가지고 이게 그 끊기는 바람에 끊기니까 어떤 그 도로 거점으로서의 그 기능을 상실하니까 이 철원이 또 이게 쇠퇴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 길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이 이 초원기라고 멀리 있었던 그 이 과거 그 기원전 2세기는 도저히 중국이 상식적으로 세계 패권을 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패권을 친 거는 그 기원전 2세기 이후로 그러니까 중국에서 가까운 그 비단길이 이제 세계 최고의 길이 된 이후에 그때 가서 중국이 패권을 지는 거고요. 또 보시면 기원전 2세기 이전에 중국이 우리 한민족을 무서워했다는 증거가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그거였죠. 그 진시황에 세웠다고 하는 그 장성 있죠. 북경 가시면 그 중국 가시면 그 장성이 있죠. 말장성이라고 하죠. 근데 보시면은 그 장성이 이미 그 진시황제 이전에 이미 그 세웠는데요. 이 장성을 이렇게 쌓은 데를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몽골 초원하고 이 만주에 있는 고조선을 겨냥해서 이렇게 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거죠. 기본적으로 만주하고 몽골이 가는 그 남침을 그 방지할 목적으로 이게 그 장성을 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더라도 이 고대 기원전 2세기 이전에 중국인들이 바로 그 우리 그 한민족 또 몽골인들을 그 두려워했다는 게 바로 또 거기서 단적으로 예, 입증이 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초원기 시대 때 보시면은, 예, 중요한 또 무역 형식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조공무역인데요. 자, 근데 이 무역을 왜 하죠? 근데 무역이란 게 보시면은요, 만약에 개인이 혼자 살면은 무역이란 게 필요가 없죠. 개인이 살려면은 그냥 뭐, 먹는 거, 입는 거, 또 집만 있으면 뭐, 살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진짜, 개인적으로만 산다고 하면은 뭐, 진짜, 뭐 저기 그 노래도 있죠. 그죠? 뭐, 꽃피는 초원에서 뭐, 님과 함께 단둘이 살겠다고 해서 보시면은, 진짜, 이 개인적으로만 산다 그러면은 진짜 초원에서 아니면 기본 산속에서 단둘이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국가가 되면서 이게 무역이 필요하거든요. 보시면 처음에 무역을 누가 했냐면은 이 개인들이 한 게 아니고요. 국가의 지배층이 한 겁니다. 지배층이. 그러니까 단순히 만약에 인간이 먹고 입고 자는 거 이것만 하려면 무역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서 다 되는 거죠. 웬만하면. 그죠? 보시면 자기 지역에 있는 뭐 벼, 집도 자기 지역에서 집이나 뭐 의식도 다 가능한데 이게 국가 지배층이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무역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국가를 만약에 국가나 사회를 유지하려면요. 우선 국가 유지하려면 그 교통 통신이 돼야 되겠죠. 그 자기가 그 지배하는 그 지역에서. 그래서 보시면 과거에는 교통과 통신을 하려면은 예,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있었죠. 말 뭐 이런 뭐 어떤 이동선이 필요한데요. 근데 보시면 만약에 자기 지역에 말이 없으면은 딴 지역에서 말을 수입을 해야죠. 그러니까 또 그래서 또 무역이 필요했던 거고요. 또 보시면은 또 과거에는 보시면요. 이 지배층이 그러니까 이 통치자가 무당하고 이게 이미지가 결합돼 가지고 무당 겸 지배자 무당 겸 군주였죠. 과거에는요. 기원전으로 갔을 때 보시면 과거로 갔을 때 보시면 이게 재정 유치가 돼 가지고 군주가 곧 무당인 내 그런 사회였거든요. 근데 보시면 그러니까 과거에는 군주가 기본적으로 신성합니다. 지금은 이 군주가 대통령 군주가 이제 국민의 지원 받으면 되는데 이 과거에는 하늘에서 부여받은 그 신성한 권위 네 그게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서 과거에는 군주가 이 신성한 권위 받다는 걸 보여줄 목적으로요. 자기 몸을 화려하게 치장합니다. 그래서 몸에 보시면 뭐 금 귀걸이 목걸이 가지고 되게 온몸에다 금으로 치장하거든요. 그래서 햇빛에서 이렇게 비치면은 자기가 이렇게 되게 빈당해 보이게 하는데 그래서 보시면 근데 그러니까 고대는 이 군주가 통치하려면은 금이나 은도 필요한 겁니다. 자기 몸을 장식하려고. 근데 아마 고대는 처음에는 옥이었죠. 옥. 그 다음에 이제 은, 금. 이게 순서가 옥, 은, 금 이렇게 갔는데요. 그래서 이 고대는 뭐 옥이나 그런 거를 이렇게 이제 특히 그 청동기로 또 금이나 은 같은 거를 이렇게 자기 몸을 치장합니다. 근데 보시면 만약에 자기 지역이 만약에 금이나 은, 옥이 없으면은 또 해외에서 또 수입을 해야죠. 그래서 보시면 무역은 바로 예, 그런 필요에서 처음에 등장한 거죠. 이 지배층이 자기 어떤 국가 체제를 유지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뭐 사회 시스템, 뭐 교통통신, 또 어떤 신성화의 그런 그 장치들, 그런 걸 하는 목적으로 바로 이제 그 외부에서 자기네 필요한 물자를 이렇게 수입해가지고, 그래서 바로 그런 필요 때문에 이 무역이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이 초원기 시대 때 등장한 이 무역 형식을 보시면요. 처음에는 이게 그때 나온 게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그 조공무역이죠. 조공무역이요. 그 드라마 보시면은요. 자주 나오죠. 특히 이제 보시면은 뭐, 조선이 중국한테 조공을 했다, 뭐 바쳤다, 많은 네,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근데 보시면 그게 약간 좀 예, 그런 그 사극에 약간 좀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 조공 그러면 흔히 우리가 그냥 뭐 신하국이 황제국한테 바친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요. 근데 그 당시는 예, 이 당시에 보시면 조공이 예,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이 조공은 보시면요, 조공을 하면은 그 반드시 담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조공에 대한 이 반대 개념이 뭐였냐면은 회사였습니다. 회사. 그 돌려줄 회자. 그 일에 이해할 때 그 회자 있죠. 그 회에다가 그 하사할 사자 해가지고 회사. 보시면 이 조공을, 신하국이 조공을 하면은 이제 그 황제국은 담례로 이제 회사라는 걸 해가지고서 이 조공과 회사가 대가 관계에 있었고요. 그리고 보시면 해가지고 거의 한 70, 80%는 신하국이 조공을 하면 이제 상국은 그 이 황제국은 그 회사를 하는 네, 그런 그 해가지고 사실은 그게 무역의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이제 그런 식으로 했던 거고. 근데 지금처럼 이게 지금만은 이게 대등하게 뭐 주고받는 게 아니었고 신하가 황제한테 바치고 그다음에 이제 황제가 신한테 이게 주는 식으로. 그러니까 황제국이 제국한테 주는 식으로 이게 하사하는 식으로 그렇게 그 무역을 했었고요. 또 그리고 보시면 이제 약간 우리의 상식을 깨는 건데요. 이게 조공무역에서 흔히 흑자를 보는 쪽이 흔히 보시면 대개는 다 신하국이 흑자를 봤던 거죠. 그러니까 황제국이 이익을 본 게 아니라 대개는 다 신하국이 흑자를 봤는데요. 이게 어떤 이치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저기 학교에서 보시면 그 선배 후배 관계 있잖아요. 그렇죠? 보시면은 만약에 후배가 선배한테 10만 원치 술을 샀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선배가 또 담례를 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선배가 10만 원치 술을 샀는데 후배가 10만 원치 술을 샀는데 선배가 만약에 10만 원 이하를 샀다 그러면 사실은 그 관계가 좀 약간 애매합니다. 그 관계가. 그렇죠? 적어도 후배가 10만원치 술을 샀으면은 선배는 그 이상 사는 게 사야지만 그 관계가 유지가 좀 쉽게 되겠죠. 예, 똑같은데요. 만약에 신하국이 만약에 100만원치 조공을 했으면은요. 거의 다 보시면 이 황제국은 100만원 이상을 하는 게 거의 예, 기본 관행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또 차이가 있는 게 이 패권국이, 그죠? 패권국이 흔히 보시면 이 패권국한테 그렇게 조공을 하고 또 회사를 받아오는데요. 패권국이 농경민인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농경민은 그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에 패권을 지어도 이 군사력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농경민이 패권국인 경우에는 이 황제국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황제국이 적자 무역을 해가지고 이 패권을 지킨 거죠. 마치 제2차 대전 이후에 보시면 미국이 이제 그 적자 무역을 했죠. 한국한테도 이제 그 무역 적자 봐줘가지고 한마디로 그게 이제 그 뭐 원조 외교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동아시아에서 농경민들이 패권국일 때는요. 그들은 그렇게 했던 거죠. 이 조공무역에서 적자를 봐주면서 이 패권국을 자기 편에게 끌어들이는 식이었고요. 근데 반면에 유목민의 패권을 친 경우는 또 정반대인 게 유목민들은 그 이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에 굳이 자기들이 이제 이 적자를 봐줄 필요가 없어가지고서 유목민이 이 패권을 친 경우는 되게 가다 보시면 이제 이 신하국이 적자를 봤습니다. 신하국이 조공왕보다 더 적게 이렇게 받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었죠. 흔히 그 고구려 장수왕 그러면은요 우리가 한민족에서 가장 우리 역사에서 가장 그 강력한 왕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가장 강력했었죠. 영토도 가장 넓었었고요. 근데 보시면 우리 역사에서 가장 많이 조공한 나라가 바로 또 고구려 장수왕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조공을 한 시절이요. 보시면 이 장수왕이 제위 90년간 통치하면서 거의 한 50번 가까이 조공을 했거든요. 정확히 하면은 그 48인데요. 이렇게 50번 가까이 해가지고 아마 고대 군주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이 중국한테 조공을 한 그런 군주인데요. 근데 이게 약간 우리의 상식이 약간 좀 벗어나죠. 가장 강력한 군주인데 왜 조공을 많이 하는가? 근데 바로 그건 그거였습니다. 바로 그 당시는 중국한테 그 조공을 하고 더 많은 흑자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흑자 무역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렇게 많은 이익을 본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그 기록에 보시면은 그 사무사기에 보시면은요 중국이 더 많은 그 회사, 더 많은 담례를 했기 때문에 장수왕도 더 많은 그 조공을 했다. 네, 그런 기록이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이 장수왕도 이게 조공무역에서 흑자를 본 것처럼 그래서 보시면 이 조공무역이 이게 바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받고 이게 주고받는 네, 그런 관계였습니다. 또 조공이 또 신하국한테 이익이라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거든요. 네, 최근에 드라마 정도전이 있었죠. 예, 배우 조조연 씨가 주연했던 그 드라마인데요. 보시면 이 정도전 때
그때가 이제 조선 세워지고 한 뭐 2, 3년 막, 예, 세워지고 한 2, 3년 되던 그 해였는데, 해였는데요. 그때 보시면 정도전이 그 명나라하고 무역 분쟁을 하죠. 그 당시 명나라 황제는 그 주원장이었는데요. 이 무역 분쟁을 하는데요. 이 분쟁의 뭐, 예, 취지가 그거였습니다. 이 명나라에서는 3년에 한 번만 조공을 하라. 그러니까 3년에 한 번만 무역을 하자. 또 반면에 이제 이쪽은 거죠. 이 정도전 측은 해마다 세 번 조공을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3년에 한 번만 조공을 하라. 이 조선에서는 해마다 세 번 하겠다. 그러니까 거의 조선 측은 3년에 9번인데 반해서 명나라 측의 제안은 3년에 한 번이죠. 그러니까 거의 9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왜 그랬는가 하면은요. 이 정도전은 명나라한테 되게 아주 되게 강하게 맞선 그런 네, 사람이었죠. 이게 또 명나라에 또 명나라 그 뭐 그 정벌까지 또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근데 보시면 그런 정도전이 왜 저기 그 명나라한테 조공을 많이 하려고 했는가? 그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 흑자 때문에 조공을 하면 할수록 이 흑자를 보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그 무역 분쟁을 했던 거고요. 근데 그때 그 무역 분쟁은 이방원이 정도전을 죽이고 그 친명나라하고 이제 친명나라 예, 입장을 표명했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명나라가 이제 조선하고도 그 해마다 세 번 하는 거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전이 죽는 조건으로 이제 그 명해서 해마다 세 번 이렇게 무역 특혜를 이렇게 줬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 당시 초원기 시대 때 처음 나왔던 이 무역 형식이 지금과 다르게 조공무역인데 그 무역 형식은 그 쌍방 간에 대등하게 이렇게 아니 쌍방 간에 그 주고받는 그런 식이었고 대체로 네, 신하국이 예, 흑자를 봤다. 네, 그걸 네, 네, 그런 식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 시대 한민족 역사를 보시면요. 이제 이 시기는 이제 거의 뭐 고조선이 있었던 그 시기였고요. 대체로 보시면 이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중국 역사에서 보면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 보시면은 이제 이 그 당시 중국의 국가들이 뭐 춘추시대 또 진나라, 한나라, 한나라 약간 초기인데 보시면 그 시대 보시면 되게 이제 이 중국이 되게 한민족으로 두려워하는 되게 아주 두려워서 아주 그 멸시하는 막 되게 증오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또 중국이 한민족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 장성을 쌓은 것도 예, 그런 그 몇 가지만 봐도 이제 그 당시 한민족이 중국한테 그 위협을 준 거. 왜냐하면 그 당시는 한민족이 중국한테 강할 수밖에 없는 게 한민족은 그 초원길의 동단 맨 동쪽 지점 종점 그걸 그 장했기 때문에 예, 그런 유리한 조건 때문에 중국이 충분히 이제 중국한테 그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는데 네, 그런 상황이었죠. 자 이제 두 번째 시대입니다.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맨 위에 그 초원길이 있다가 이제 약간 이제 밑으로 더 세게 예, 길이 하강을 하죠. 근데 보시면은 이 비단계 시대에도요. 이 초원길은 여전히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시대는 그 길이 두 가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비단길이 가장 왕성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이제 비단계 시대라고 하는 거고요. 이 시기도 여전히 그 초원길은 그 작동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비단길이 가장 그 왕성했던 예, 그런 시기였죠. 자, 이제 비단계 시대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초원기 시대가 기원전 2세기에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때부터는 이 비단길이 이제 기원전 2세기 이후로 이 세계 최장의 무역 루트로 예, 등장을 하죠. 그리고 종점은요, 이 시기의 종점은 저 서기 16세기, 서기 15세기, 이때까지 이 비단계 시대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뭐 1700년가량 이어진 거죠. 저 15세기 후반에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비단기 시대 때 종점에 보시면은요, 이 유럽인들이 한 번도 못 가봤던, 인간이 안 가봤던 이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서쪽으로 갑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들이 또 아프리카를 한 바퀴 도는데, 그때만 해도 그게 되게 아주 미친 짓이었죠. 거의 뭐 혁신이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예, 그거 똑같습니다. 이 초원길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그 시절에 이 중국인들이 비단길을 개척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게 되게 미친 짓인 게 보시면은 이 초원길은 다 초원이라 가지고 말이 가기가 쉬운데요. 근데 이 비단길 시대는 이 비단길을 보시면은 비단길은 기본적으로 이게 다 사막이죠. 말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해서 보시면은 그 당시 중국인들이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중국인들이 비단길을 개척하는 건 되게 아주 미친 짓이었죠, 이게. 왜냐면 사람이 쉽게 갈 수 없는 또 위험하고 그렇죠. 사막이라 위험하기도 하고 또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그런 길을 개척하니까 되게 위험한 길이었는데 한마디로 그래도 그 당시 중국인들이 되게 혁신을 했던 거죠. 저기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유명한 책이 있죠. 저 E.H. 카 에드워드 카라는 그 유명한 역사학자가 쓴 책인데요. 보니까 그 책이 그 최근에 영화 누구죠? 저기 송강호 씨가 했던 영화였었죠. 변호인의 그 책이 잠깐 등장했더라고요. 그 영화에 보니까 그 등장인물이 저기 그 역사란 무엇인가를 갖고 있으니까 그 검사가 차도원 씨가 검사했었죠. 차도원 씨가 저거 빨갱이 책이라고 저거
책 지은 저자가 저기 그 소련에 있었던 빨갱이라고 했는데, 근데 보니까 에드워드 카가 잠깐 한 소련에 근무했던 외교관이라 가지고 잠깐 근무했는데, 그걸 이제 근거해 가지고 그 영화에서 검사가 이 책은 저기 그 빨갱이가 지은 책이라 가지고 되게 막 매도한 그 장면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책 보시면 중간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역사 발전의 법칙을 그 에드워드 카가 설명을 한 부분인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기존 시대, 그죠? 그 그러니까 이전 시대, 그러니까 기존 시대죠. 기존 시대의 그 지배층, 그러니까 기존 시대의 뭐 지배 계급, 지배 정당, 그죠? 기존 시대의 지배자는 그 다음 시대, 그 차기 시대는 그 지위를 이어가기 힘들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존의 1등은 차기의 1등이 되기 힘들다는 그건데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기존의 지배층은 기존 사회의 가치관,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 새로운 가치관을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1등이기 때문에 내가 이 가치관으로 이 사회 지배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굳이 새로운 가치관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원기 시대만 해도요, 이 유목민들은 초원기를 외에는 초원기만 장악하면 되지, 초원기 외에는 따로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중국인들은, 이 농경민의 중국인들은 도저히 초원길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죠. 무서워서. 무섭고 또 유목민들이 방해하기 때문에. 근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그들이 부득이하게 개척한 게 바로 이 비단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이 서쪽 세계, 중동, 그때만 해도 중동이 세계 문명의 가장 중심이고 동아시아는 약간 그보다 뒤에 있기 때문에,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동으로 가는 길, 중앙아시아로 가는 길, 그걸 개척하려고 중국인들이 이렇게 그 비단길을 개척을 하는데,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게 사막으로 간다는 게 되게 아주 미친 짓이었습니다. 마치 15세기 때 소유럽인들이 이 대서양을 건너는 것처럼 되게 무모한 길인데, 바로 이런 그때만 해도 중국인들이 그 어떤 그 생각의 혁신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이 세 번째 보시면요. 이 그 시대의 역학 구도를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길을 장악했거나 아니면 길에서 가까운 이 민족이 그 시대를 지배하는데요. 이 농경, 이 이제 그 이 두 번째 비단길 시대가 되면은요. 이 비단길을 장악했거나 아니면 비단길 가까이에서 그걸 이용할 수 있는 민족. 근데 그런 민족들이 득세하는데 이 저 비단길을 보시면요. 비단길의 서쪽은 저기 중동 지방, 중동의 뭐 그쪽은 뭐 농경 뭐 유목 다 되는 지방인데 그쪽에 그 농경인이 많은 그 중동하고 또 이쪽에 중국의 그 농경민이 이 비단길을 통해서 연결이 되죠. 그래가지고 이 비단길 시대는 농경민이 또 1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농경민 다음에 그 다음에 유목민이 2등. 그 다음에 해양민은 예전에 3등. 이렇게 해양민을 보시면 해양민은 이 초원길 때건 뭐 비단길 때건 기본적으로 해양민은 항상 3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초원길이건 비단길이건 해양민하고는 거리가 멀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16세기 이전만 해도요. 이 서유럽하고 이 동아시아 끝에 있는 일본 이쪽은 기본적으로 변방이었던 게 이 동아시아 끝에 있는 그 일본하고 또 서유럽은 이 비단길이나 초원길하고 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서 15세기 이때만 해도 이전만 해도 이제 이 두 지역은 되게 이제 아주 후진 지역이었죠.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요. 보시면은 15세기 말에 이제 이 바닷길이 개척이 되면서 보시면은 이 서유럽하고 일본이 연결이 되죠. 그래가지고 일본이 이 서유럽에서 조총을 받아들이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서유럽과 일본이 이 바닷길을 매개해가지고 서로 이제 어떤 문화 이런 새로운 어떤 문화적인 활력을 얻고요. 근데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일본 경우는 보시면 그걸 기반으로 임진단은 도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바닷길에 그 개척된 그 결과가 보시면 이 동아시아에서는 그 일본의 그 대륙 침략으로 나타나게 된 거고요. 또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이 유럽의 맨 끝에 있는 서쪽에 있는 그 영국, 그 다음에 동아시아 맨 끝에 있는 일본, 이 두 나라가 보시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게 그 어떤 이 부각이 되는데요. 일본이 임진단한 벌인 때가 1592년도,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 저기 스페인의 무적 함대 격파하고 이 유럽 철강이 된 때가 1588년도였죠. 그러니까 보시면 이 유라시아 양쪽 끝에 이 두 국가가요, 이 바닷길을 매개로 해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이제 그 강한 힘을 갖게 되는 그런 현상도 보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 비단길 시대가 되면 이제 그 유목민, 그 다음에 농경민, 해양민, 이런 구도가 형성이 됩니다. 이거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예. 그러면 어떤 배경에서 농경민이 기원전 2세기 이후로 이렇게 그 세계 패권을 주게 되는가? 그 보시면 그 시작은요. 자, 여러분 보시면은요. 지금 세계 그 철학자들 고전을 보시면은요. 뭐,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뭐 또 뭐 공자, 맹자, 석가모니 다 보시면요, 다 보시면 다 비슷한 시기에 다 등장했죠. 대개 다 보시면은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플라톤, 뭐 또 공자, 맹자 해가지고 다 보시면 기본적으로 기원전 6세기에서 4세기 그 근방에 다 등장합니다. 또 이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다 보시면 다 농경지대에서 다 등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우리 그 고전의 시작인 그 시작이 보시면요, 대개 다 보시면 비슷한 시기에 또 세계 각지 농경지대에서 다 이게 등장하는데요. 한마디로 그거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기원전 6세기 때만 해도 세계 역사에서 비주류였던 그 지역들은 이 농경민족
세력들 사이에서 이 철학자들이 등장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어떤 세계 문화 혁신을 주도하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대체로 보시면 이제 그 시기에 이렇게 예, 문화 혁신이 있었고, 그래서 그 문화 혁신의 기반이 돼가지고 이제 이런 비단길을 개척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또 보시면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기후 변화. 기원전 29년 이후로 이제 이 지구의 기후가 이게 더 그 예, 추워지면서 이 북방의 유목지대가 이렇게 이제 그 풀이 많이 이제 목초지가 줄고 해서 이제 그 유목을 하기 힘든, 그래서 유목민들이 그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농경민이 더 유리하게 된 그런 측면들이 있었고, 그래서 보시면 바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이 어떤 그 패권의 역전이 벌어지게 되고 또 이 비단길이 더 활성화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아, 제가 시간 관계상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비단기 시대 보시면 이제, 근데 이 비단기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요.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요. 이 농경민이 가장 패권을 쥐었지만은 이 워낙에 이 유목민들이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위는 농경민이 쥐고 있으면서 어떤 문화적인 우위, 또 경제적인 우위는 농경민이 쥐고 있는데 가끔씩 이제 이 유목민들이 한 번씩 이제 그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게 그 농경민의 땅을 차지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있었던 게 바로 이제 이 몽골 제국의 한번 예, 대파란이 있었죠. 사실 이 몽골 제국은 이론상으로 따지면 이게 초원 시대 때, 초원기 시대 때 이게 특색이 되는데, 엉뚱하게도 이제 그 유목민들이 그 농경 이 비단기 시대 때 잠깐 이제 크게 이제 두각을 보인 게 바로 이제 이 몽골 제국인데요. 근데 보시면 이 몽골 제국이 등장한 게 세계사에서 되게 중요한 변화가 어떤 그 끼친 영향을 보시면은요, 이 몽골 제국의 그 세계 지배한 게 13세기 초중반이었죠. 근데 보시면 그 전만 해도요, 이 세계 문화의 중심은 저기 지금의 중동, 북아프리카, 그 동유럽 해가지고 오리엔트 지방이었습니다. 근데 이 몽골이 동아시아 문화, 동아시아 문화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세계를 지배한 다음부터 이 세계 문화의 중심이 이 동아시아로 예,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13세기 중반부터는요, 이 세계 문화의 중심이 이 동아시아로 이동을 하는데, 그래서 보시면 그 뒤에 나온 명나라, 청나라 다 기본적으로 그런 기반 위에서 이렇게 이 세계 어떤 그 힘을 행사를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몽골이 그 세계 지배한 이후로는요, 이 유럽에서 하나의 문화적인 경향이 보입니다. 그때부터는 유럽에서 이 동아시아 한자 책들을 번역하는 게 되게 아주 유행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그 16세기나 17세기 때 보시면은요, 그때는 뭐 서유럽인들이 막 서유럽의 뭐 선원들, 뭐 군인들 해가지고 이 동아시아 책들을 번역하는 게 되게 유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독일어나 영어 번역하듯이 그 시기에는 이제 이 13세기 중반 이후로는 이 유럽에서 이 동아시아 책들을 번역하는 게 되게 유행이었거든요. 그 단적인 증거가 뭐냐면요, 여러분 저기 고종 때 보시면, 구한말 고종 때 보시면 병자호란이라고 이 프랑스 군인들이 강화도 침범을 했었죠. 근데 보시면 이 강화도에 왔던 그 프랑스 군인들이 뭐 되게 다 보면 이제 그 프랑스에서 하층민들인데요. 근데 그들이 와가지고 이 강화도에 있는 그 건물은 다 파괴합니다. 조선의 건물은 다 파괴하는데 유일하게 그들이 뭘 가져가냐면요, 책은 다 저기 다 수거하는 거예요. 그 아무도 모르는 그 병사들이. 그러니까 건물은 다 파괴하는데, 다 파괴하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그 강화도에 있는 그 외 규장각이라고 건물이 다 파괴가 됐는데, 유일하게 그 사람들이 책은 다 수거하는 게 왜 그렇게인가 하면은요, 이 유럽에서 동아시아 책들을 번역하고 또 되게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 때문에 그들이 다 책을 이렇게 이제 다 수거해서 가게 된, 예, 그것도 하나 보시면 이제 그런 어떤 그 이 몽골이 세계를 그 제패한 이후로 바뀐 어떤 그 풍경이거든요. 이 동아시아 문화가 어떤 그 예, 중시가 되는 예, 그런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하에서 그 몽골이 망하고 이제 명나라, 청나라 세워지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이 동아시아가 이 무역에서, 그러니까 비단길을 통한 무역에서 가장 흑자를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545년부터요, 1800년까지 세계 무역 이 수지를 보시면요, 흑자의 44%가 이 중국이 다 차지합니다. 중국이. 그 당시는 세계 화폐가 은이었죠. 고대에는 옥, 은, 금으로 바뀌는데, 이제 이 시기는 이제 은이었죠. 은인데, 전 세계 이제 화폐로 쓰인 은의 그 44%가 그 긴 기간 동안 계속 중국으로 계속 유입이 되는 거죠. 중국의 3대 상품이 있죠. 차, 비단, 도자기. 이걸 살려고 이제 계속 그게 이제 세계 은이 이게 중국으로 유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그 무역 흑자가 깨진 게 이제 아편 전쟁으로 서유럽이 이제 중국을 전쟁으로 제압하고 나서 그 이제 무역 흑자 구도가 깨지게 되죠. 자, 이제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저 세 번째 길 시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바닷길 시대인데요. 이제 길이 이렇게 더 하강을 했죠. 보시면은 초원길, 비단길, 바닷길 이렇게 이제 길이 하강하는데요. 근데 그 전에 보시면 이게 이 길이 시작된 게 15세기인데요. 보시면은 15세기 후반이었죠. 근데 15세기 이전만 해도요, 이 그 보시면 이 길은 기본적으로 서유럽인들이 다 뚫은 길인데, 이게 보시면요. 근데 보시면
이 15세기 이전만 해도요, 이 길이 이거였습니다. 이 유럽에서 아프리카 여기 있죠. 여기 약간 그 휘어진데요. 이쪽까지밖에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서유럽인들이 15세기까지만 해도 이쪽까지밖에 못 간 거였죠. 아프리카 이 동해안에, 아프리카 서해안에 그 중간밖에 못 갔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또 이쪽에서는 그 이슬람 상인들이 8세기 이후로, 7세기 이후로 이슬람에 개척해가지고 이쪽에서는 이 바닷길이 이 바그다드, 여기 있죠. 바그다드에서 여기 그 중국의 광저우까지 가는 이 루트, 그죠? 대략 100길로 한 2년, 왕복 2년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15세기 이전만 해도요, 이 바닷길이 유럽에서는 이 아프리카 서해안의 중간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시아에서는 그 이라크 바그다드 여기 바스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 톡 튀는데, 이 걸프만 여기 메뉴 보시면 이 바스라인데, 이 바스라에서 인도양 거쳐가지고 이 동남아 거쳐가지고 광저우로 가는 이 루트. 이게 보시면 15세기 이전에 이게 있었던 주요한 바닷길인데요. 근데 이때만 해도 이렇게 세계 바닷길이 이어지지 못하고 이게 그 국지적으로 이렇게 이게 지역적으로 이게 바닷길이 있었던 그 시대인데, 근데 이 길을 다 통합한 게 바로 서유럽인들이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중국인들이 기원전 2세기에 이 사막길, 그러니까 비단길 계속하는 건 똑같이, 그 당시 이 서유럽인들도, 서유럽은 기본적으로 이게 그 해양민이기 때문에 해양, 주로 이제 해상무역으로 하죠. 이게 뭐 스페인, 뭐 프랑스, 영국 다 보시면 이제 그들이 뭐 국내에서 농업을 할지라도, 유목을 할지라도 이제 기본적으로 무역은 다 해상무역으로 주로 이렇게 해왔는데요. 근데 보시면 이 서유럽이 그 이전만 해도 15세기, 그러니까 그들이 왜 저기 이 바닷길을 개척을 했냐면요. 이 서유럽이 너무나 이 초원길이건 비단길이건 길하고 이 거리가 멉니다. 근데 이들이 저기 아시아로 가려면은, 그 아시아로 중동이나 아시아로 가려면은 반드시 이 중간에 그 하나의 그 중개 상인이 있었는데요. 이탈리아 상인들하고 이슬람 상인들이 이 서유럽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그 방해했던 거죠. 왜냐면 그들이 중개의 이익을 그 받을 목적으로 방해해가지고, 그래서 15세기 이전만 해도요, 이 서유럽인들은 아시아 물건을 사려면 아 되게 비싼 물건으로 구입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거였죠. 그 당시 우리나라 고려 시대 때였죠. 서기 10세기 이후로요, 이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 동남아산 후추였는데요. 근데 동남아산 후추가 그냥 막바로 서유럽으로 간 게 아니고, 이슬람, 이탈리아 이렇게 거쳐서 서유럽으로 가거든요. 가니까 거의 이 동남아에서 예컨대 100원 하던 이 후추가 저기 서유럽으로 가면 500배 이상 뛰는, 약간 막 그런 아주 엄청난 그 이제 무역 폭리를 이제 중간에 상인들이 다 이게 그 착취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당시에 이 서유럽에서는요, 서기 10세기 이후로는 후추가 하도 비싸니까 후추가 하나의 그 당시에는 이제 그거였습니다. 거의 이제 부의 상징이라 가지고요. 그래서 이 귀족들은 손님이 오면은 후추를 많이 뿌려가지고, 그러니까 음식이 맛에 관계없이 무조건 후추를 많이 뿌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뿌리는 게 그게 이제 그 당시에 부의 상징이었다고 할 정도로 이 동남아 후추가 되게 유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유럽에서 후추의 인기가 시들어져가지고 이 귀족들이 후추를 안 뿌리게 된 게 17세기 때 이제 그의 바닷길이 개척돼가지고 후추를 싸게 구입한 이후부터는 이제 유럽인들이 이 귀족들이 후추를 안 뿌리게 됐는데, 하여튼 그전에는 이제 되게 이 동남아나 동아시아 물건이 비싸기 때문에 되게 이제, 그래서 바로 이 싸게 살 목적으로, 처음에는 이런 동아시아나 동남아산 물건은 싸게 살 목적으로 이 서유럽인들이 바닷길을 개척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돌아와서 오고, 그 바스코 다가마였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은 또 저기 그, 예, 저기 대서양 횡단을 또 해서 또 길을 개척을 하고요. 근데 이렇게 바닷길 시대가 되니까 이제 패권 호도가 바뀝니다. 이 비단길 시대만 해도 농경민, 그 다음에 유목민, 해양민인데, 이제 이때는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바다랑 가깝거나 바닷길을 장악했거나 아니면 바다 가까운 민족이 이제 1등이 되는데요. 그래서 해양민, 그 다음에 농경민,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유목민이 이제 3등으로 처지게 되는 거죠. 그전만 해도 유목민은 1등이나 2등이었는데, 이때 이제 바닷길이 되면서 처음으로 이제 유목민이 3등으로 되는데, 대략 보시면은 이 동아시아에서도 이런 영향 때문에, 동아시아에서도요, 대략 한 병자호란 이후로 보시면은 이 동아시아에서 유목민들이 이제 거의 이제 몰락을 하고요. 이제 그들이 이제 청나라였죠. 청나라도 그 시기에 이제 그 유목민이 몰락하는 그 시기에 청나라가 이제 그 만주에서 중원으로 돌아가서 예, 그 농경민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본래 이게 유목민인데 거의 유목문화가 망하는 그런 막차 때 그들이 이제 그 중원을 점령해가지고 그 농경민으로 이렇게 그 갈아탄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유목민들은 되게 이 적응이 빠른 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몽골 초원 주변에 그 산면에 있는 그 산악지대에 있다가 초원에 가서 산악지대에서 뭐 화전민이라든가 이제 뭐 수렵 채집을 하다가 또 기회 봐가지고 초원 들어와서 유목민이 되고 또 기회 봐가지고 또 이제 그 농경민이 되거나 또 딴 지방으로 갔는데, 되게 유목민들은 되게 이렇게 그 적응력이 강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 청나라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한 경우인데 되게 빨리 적응해가지고 이게 또 이제 그 농경민이 된 그런 그 사례였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패권 구도가 바뀌면서 이 바다와 가까운 이게 그 해양민이 이제 처음으로 그 세계 지배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동안 소외되어 있었던 뭐 서유럽이라든가 또 동아시아의 그 일본 이런 나라들이 이제 아주 급성장을 하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임진단한 이후로 한 300년간 일본 경제가 아주 급성장합니다. 급성장해가지고요. 대략 한 18세기 후반이 되면은요. 18세기 후반이면 우리나라 영조, 정조 그때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정조 때가 되면은요. 그 전만 해도 일본이 항상 그 조선한테 되게 굽신거리고 했는데 정조 때부터 일본이 태도가 약간씩 바뀝니다. 바뀌어가지고 더는 우리가 뭐 조선한테 우리가 뭐 잘 볼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약간 태도가 바뀌는데요. 그 증거가 그거였죠. 그 통신사 파견. 그 조선에서 일본에 보낸 사신이 그 통신사라고 하는데 그 정조 이전만 해도요, 일본이 한국을, 조선을 되게 우대해가지고요, 우대해가지고, 통신사 환대 비용으로 거의, 어떤 경우는 연간 쌀 수확량의 10%를 그 통신사 접대에 쓸 정도 되게, 예, 환대했는데, 정조 때부터 이제 일본이 이제 바닷길을 이용해서 경제를 이제 그 성장시킨 이제 그런 결과로 18세기 후반이 되면 이제 그 통신사를 굳이 우리가 이렇게 뭐 환대할 필요가 있냐 해가지고 되게 그때부터 이제 통신사 접대를 게을리하게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일본이 이렇게 바닷길 통합에 힘입어가지고 세계 그, 예, 어떤 그 경제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보시면 이 바닷길 시대 때 보시면 이 서유럽인들이 가장 많이 부각이 되는데요. 근데 그들이 보시면 약간 좀 바람치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제 은이죠. 은이 화폐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상품이 중국의 차 비단 도자기인데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무역을 해서 돈을 버냐면요. 일단 그 서유럽인들이 이 바닷길을 이용해서 그 뭐 아프리카 또 아메리카 다 많은 지역들을 그 식민지로 삼죠. 점령을 하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아프리카에 가서는요. 아프리카의 노동력을 공짜로 착취합니다. 그리고 또 아메리카에 가서는 아메리카의 은을 또 공짜로 착취하고 그러니까 이제 노동력과 화폐를 공짜로 착취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서유럽인들이 그 공짜로 착취한 노동력과 또 화폐를 가지고 동아시아 중국이 와서 중국과 무역을 하고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이제 이 국부를 더 증대했고. 그래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바닷길 개척으로 어떤 그 식민지가 그런 그, 유럽한테 그 노동력과 어떤 그 화폐 공짜로 이렇게 확보하게 되는데 그런 계기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그게 쌓여가지고 19세기 중반에, 그죠? 중반에 이제 이 서유럽이 세계 최강이 되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바닷길을 개척한 다음에 해가지고 식민지 얻고 화폐 노동력을 다 공짜로 얻은 다음에 근데 그걸 기반으로 이 서유럽이 17, 18세기 때 뭐 산업혁명, 과학혁명, 뭐 정치혁명, 신혁명 다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기반이 됐던 거였고요. 네, 근데 보시면 바로 이 시기에 보시면요. 우리 한민족이 약간 좀, 한민족은 그 비단기 시대만 해도 그러니까 그 초원기 시대만 해도 한민족이 중국한테 앞섰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그 비단기 시대가 되면은요, 한민족이 중국을 앞두는 못하더라도 중국하고 관계해가지고 이 동아시아 대륙과 또 해양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비단기 시대 때 보시면 한민족이 동아시아 대륙과 해양을 중개하는 그 이익으로 많이 이제 그 이익을 많이 챙기고 했는데요. 근데 보시면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한반도가 하든 뭐 중국보다는 못해도 되게 이제 그 중국 주변에서 되게 이제 그 이익을 많이 얻고 했는데요. 근데 보시면 이 바닥 시대가 되면서 이 한국과 중국이 그에 대응을 못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바닥 시대가 그 되자마자 조선과 그 당시는 청나라였죠. 다 그 바다를 다 막습니다. 그 해금이라고 해가지고 바다를 다 막아가지고서 보시면은 일본이 16세기 이후로 바닷길을 개척하는 그 시기에 보시면요. 한국과 중국은 그 기존의 가치관에 매여가지고 이 바닷길에 대한 그 이 관심을 등한시해가지고 도로에 바다를 막는 네, 그런 일이 생기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게 그런 게 이어져가지고 19세기 중반에 그게 축적이 돼가지고 일본은 강국이 되고 또 한국과 중국은 또 이렇게 그 약해지는 네,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시대는 그 해양민이 패권을 쥐고 있는 그 예, 바닷길 시대죠. 근데 보시면 이 바닷길에서 지금도 이게 바닷길 시대인데요. 보시면 지난 세기 중반 이후로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 길의 중요한 그 이 구도의 변화가 있는데요. 보시면은요. 이 기존의 이 바닷길을 지배한 그 축은요. 바로 이 대서양이었죠. 대서양, 그죠? 대서양 양쪽에 있는 이 서유럽과 또 이 미국, 그죠? 이 그 북미, 그죠? 이 두 지역이 이 대서양을 매결해가지고 세계 바닷길을 지배했습니다. 근데 지난 세기 중반 이후로 이게 바,
그 약간 바뀌는 게요. 보시면 서서히 그 바닷길의 축이 지금 태평양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리고 보시면 또 어떤 현상이 보이냐면요.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 유럽인들이 바닷길을 가는 길이 많습니다. 이렇게 아프리카 돌거나 아니면 여기 뭐 수에즈거나 해가지고 막 이게 도는데요. 보시면은 최근에 보시면요. 신문에 보시면은 해적이 많이 나오는 예, 그런 지역들이 있죠. 뭐 소말리아 해가지고 주로 해적이 많이 나오는 지역들이요. 여기 보시면 아프리카 서해안, 그 다음에 여기 소말리아, 또 인도양, 또 동남아 해가지고요. 다 보시면 이제까지 서유럽인들이 다 바닷길을 지배하던 그 길이었습니다. 다.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이제 길을 잘 지배해야지만 그 패권을 질 수 있는데 지금 서유럽인들이 길을 지금 다 빼앗기는 거죠. 빼앗기니까 그 길에 그런 그 바닷길에 시간이 안 되니까 지금 해적들이 많이 그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서유럽인들이 지배한 길에서 보면 이게 최근에 지난 세기 20세기 중반 이후로 이렇게 길의 허점들이 그러니까 관리가 한마디로 좀 관리가 안 되는 네, 그런 그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지금 바닷길이 어떤 그 서유럽 중심의 바닷길이 지금 예. 추락한다. 네, 그런 걸 보여주는데요. 근데 반면에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미국은 지금 쇠퇴한다고 하는데, 예, 미국은 뭐, 예, 그전보다 쇠퇴한 건 사실인데요. 근데 보시면 미국이 지배하는 바닷길은 별로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과 함께 이제까지 바닷길을 지배하던 그, 이 서유럽이 지배하던 쪽만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고 또 그쪽에서만 해적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적어도 지금 이게 길의 측면을 본다면 이제 미국은 아직까지는 패권이 이제 그나마 좀 그 건강한 편인데요. 근데 그리고 또 보시면은 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이 바닷길의 축이 바뀌니까 당연히 유럽은 그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피해를 보는데 이 미국은 보시면요. 이 태평양에 보시면 서쪽은 동아시아고 동쪽은 미국이니까 미국은 여전히 이 대서양의 축이 태평양으로 바뀌어도 미국은 여전히 그 득을 보는 그러니까 여전히 그 계속 패권을 질 수 있는데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패권이 약해진다는 거는 되게 그 아마 이런 길의 역사를 본다면 되게 그 제한적입니다. 단순히 이제 뭐 유기한 100년 지배했으니까 망한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적어도 길을 본다면 적어도 미국의 패권 유지를 가능케 하는 그 길의 이런 그 측면은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직 강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미국의 그 이 약화는 되게 그 제한적일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이렇게 바닷길의 축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옮기고 있다 이게 하나의 또 특징이고요.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초원길이 기원전 2세기 이후로 이게 많이 쇠퇴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초원길이 쇠퇴한 이후로 이렇게 이 북방민들이 쇠퇴했는데 보시면 최근에 이 초원길 다시 부활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게 19세기 중반에 유라시아, 시베리아 철도죠. 이게 생기고 또 보시면 최근에 이 근방의 국가들이 다 지금 또 흥성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시베리아 철도라든가 이렇게 만약에 한반도 철도 해가지고 한반도에서 만약에 유럽까지 가는 이 철도가 만약에 완공이 되고 그게 활성화가 되면은요 이 바닷길은 또 이게 사실 또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서서히 서유럽이 갖고 있던 이 바닷길들이 이렇게 그 쇠퇴하는 그런 징후로 보이는데요. 보시면 이게 시베리아 철도가 생김으로써 또 보시면 이게 유럽이 지배하는 바닷길이 다 또 쇠퇴하게 될 그런 위험이 있고 근데 반면에 이제 미국이 지배하는 바닷길은 별로 이렇게 이 타격을 받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이런 그 두 가지 차이가 보이는데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현대판 초원길이 다시 등장한다 그러면 이제 한반도 이상이 다시 또 이제 더 좋아질 수 있는 게요. 보시면 이 한반도의 위치를 보시면은요. 이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거점이고 또 보시면 동아시아에서 보시면 이렇게 아시아에서 이 북부와 남부가 만나는 거점이라 가지고 만약에 이 현대판 초원길이 완전히 활성화가 되면은요. 또 예컨대 뭐 북극해 길이라든가 요즘에 이게 서재 곽강 갖고 있죠. 이 북극해 길이 그죠. 종진이 없었던 길인데 이 북극해 길이 이렇게 또 주목을 받는데 이런 북극해 길이라든가 또 현대판 초원길 뭐 시베리아 철도 이렇게 되면은 이 한반도가 그죠. 한반도가 다시금 이제 과거 고대 그 기원전 이전에 그 고조선이 있던 그 시절 그런 영광을 또 회복할 수 있는 또 가능성이 있고요. 또 그 다양스러운 게 이렇게 보시면 태평양으로 축이 바뀌니까 이 한민족이 이제 그, 이 해양을 더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 게 있죠. 그래서 보시면, 현재, 이게 가는 방향은 보시면, 우리 한민족한테 되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길의,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 이제 간단하게, 오늘 강의, 정리를 하면은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까지 보시면 이렇게 길의 변화에 따라서, 세계 무역로의 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간과 상품과 정보가 이동하는 이 세계 최대 무역로, 이게 바뀜에 따라서, 이 패권구도 바뀌고 또 우리 역사가 바뀌어 왔는데, 그러면 우리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보시면은요. 첫 번째는 바닷길을 좀 더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그 동아시아 바다를 지배하는 그 미국,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동아시아 바다의 한쪽을 지배하게 되는 그 중국.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그 지혜롭게 대처할 그런 그 필요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요. 예, 현대판 초원길, 시베리아 철도, 한반도를 통해서 유럽을 가는 그 철도의 그런 그 앞으로 이제 활성화 가능성에 대비해서 우리가 또 이 대륙길, 그러니까 바다뿐 아니라 대륙도 함께 개척할 또 필요가 있고요. 또 근데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통일이 돼야 되겠죠. 만약에 통일이 안 되면은요, 그냥 북한만 그 이익을 보는 거고 우리 민족 전체가 또 이익을 보는 건 또 힘들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바닷길과 대륙길 이 두 길의 그 중재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죠. 한반도의 그 위치가 보시면 대륙과 해양의 중간 거점, 또 이 유라시아 대륙의 북부와 남부의 거점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잘 활용한다면 앞으로 우리 민족의 또 여기서 또 이렇게 우리 어떤 민족의 활로를 찾을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이런 지금 드린 건 다 이제 어떤 뭐 역사라든가 국가라든가 거대한 뭐 거창한 그런 예, 얘긴데요. 우리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학문이라든가 또 우리 뭐 우리가 앞으로 뭐 가정생활 또 직장생활을 보더라도요. 이 길을 장악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또 한 번 더 다시 확인할 수가 있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예. 앞으로 우리 어떤 개인의 그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그 자원이 흐르는 그 길, 그 길을 우리가 미리 그 예, 예견하고 또 대비하고 또 그 길의 시대에 대비하는 한다면 우리가 이제 꼭 이런 뭐 국가적인 뭐 이런 바닷길 이런 길을 떠나서요. 우리 개인의 그 어떤 그 우리가 앞으로 나갈 그런 길, 그 길을 개척할 그런 그 지혜도 이런 역사에서 얻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너무 빠르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지금 제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